구라노 많이 못 들어셨나봐요. 뭐야, 정원이에요. 뭐 자연 그대로인 것 같기도 하고. 아, 라벤더. 라벤더 밭입니다. 라벤더 밭이군요. 일본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 한국에서도 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저기 일본의 라벤더. 네네. 근데 이번에 한국인가? 네, 한국입니다. 그래요? 그럼 이번에는 뭐 멕시코에 이어서 일본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직항을 타고 일본까지 가는 겁니다. 아, 이곳은 상암에서부터 출발하시면 1시간 17분 정도. 그래요?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면 지금 출발하시면 12시도 안 되고 그냥 가 있어요. 뭐 한 10시쯤 12시 되기 전에 그냥 가 있어요. 여기서 그렇게 가깝다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운전하고 가기에도 뭐 전혀 부담이 없는 거리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죠? 아, 여기는 그 라벤더 축제. 축제. 아, 연천. 연천. 연천이군요. 허브 빌리지. 허브 빌리지라고. 아, 연천에 뭐가 많구나. 근데 보랏빛으로 쫙 깔려있고 이러니까 정말 분위기가 이국적이에요. 여기서는 6월 16일까지 라벤더 축제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꽃이 지기 전에 가보셔야 이 풍경을 그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아니, 보라색 꽃밭이 정말 멋지네요. 너무 예쁜데요? 이쁘다. 마음이 다 이렇게 쫙 정화가 될 것 같은 느낌. 네네. 환해지는 느낌.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 주말에 무조건 찾아 가셔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요? 뭐죠? 여기서 사진만 짧게 그시면 그러면 숙박권 무료로 받을 수 그래요? 있습니다. 펜션 숙박권? 펜션 숙박권이요. 펜션 숙박권이요. 아무리 펜션이 숙박권이 싸더라도 그거 한 저렴한 하더라도 한 6, 7만 원은 하는데 맞아요. 그걸 그렇죠. 공짜로 준단 말이에요. 사진만 찍어서 사진 공짜로 지금. 준단 말이에요. 네. 자, 축제 기간 동안 라벤더 보토 콘테스트 이벤트, SNS 후기 이벤트, 인증샷 올리기 즉석 할인 이벤트 같은 여러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참여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거기서 사진을 찍으시고 예쁘게 올리신 다음에 당첨을 되시면 그 펜션 숙박권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펜션 숙박을 못 받으시더라도 안타까워 안 하셔도 되는 게 여기 식사권도 있고 식사권, 음료 할인권, 음료 할인권, 허브샵 상품 할인권까지 이런 거 다 준비했으니까 그냥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첨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럼요. 네.